안녕하세요. 선인의 하경석입니다. 오늘은 봉골레 소스 활용한 메뉴 빠에야 준비했습니다. 네, 봉골레 소스를 베이스로 하는 봉골레 빠에야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봉골레 소스이고요. 이렇게 블럭으로 만든 봉골레 소스 100g 분량만큼 덜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파스타를 누구나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봉골레 소스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봉골레 소스 개발 초기에는 조개 농축액을 주원료로 배합 테스트 진행하였습니다. 배합 테스트에 사용한 조개 농축액만 수십여 가지였는데 어떤 조개 농축액으로도 내추럴한 조개 특유의 맛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조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1년 내내 수급이 안정적인 중국산 냉동바지락으로 수독을 끓여 봉골레 소스를 만들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국산 냉동 바지락도 테스트하였지만 이 또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봉골레 소스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2에서 5월이 제철인 바지락철에 싱싱한 바지락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제철의 바지락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맛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제철 바지락을 대량으로 수급하여 생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고 국내산 제철 바지락으로 봉골레 소스를 만들기 위해 1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준비 기간 동안 남도 오천교와 협의하여 알이 크고 살이 오를 대로 오른 싱싱한 4, 5월 남도 제철 바지락을 확보하였습니다. 바지락은 3월 초부터 5월 말기까지 재고로 맞섰습니다. 여기 바지락은 안에 싸가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해 속에 이물질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육수가 우르면 끓이면 육수가 선인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끓여낸 바지락 스톡을 베이스로 선별한 재료와 함께 생산한 봉골레 소스 냉동 포션은 시즌 한정 생산, 한정 판매 제품입니다. 1톤의 봉골레 소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바지락만 1.3톤으로 선인의 봉골레 소스는 진한 바지락 특유의 감칠맛을 가진 농축된 소스입니다. 비단 봉골레 파스타뿐만 아니라 빠에야, 스튜, 리조또, 솥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에 빠에야에서 없으면 안 되는 쌀, 저는 아르보리오 라이스 준비했습니다. 아르보리오 라이스와 그 빠에야 쓰는 쌀 모두 그 중립종 쌀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르보리오 라이스는 햇반 형태로 미리 조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빠에야를 만드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조리 시간을 단축해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개봉하기 전에 이렇게 조물조물 풀어서 쌀을 풀어주시는 게 조리하기에 좋습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개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골레 빠에야에 들어갈 해산물입니다. 저는 그냥 냉동, 구하기 쉬운 냉동 해산물 믹스 준비했고요. 새우, 그리고 가리비, 관자, 그리고 홍합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 분량만큼 미리 이렇게 덜어두겠습니다. 여기 건조 토마토와 단건조 토마토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맛있을까요? 단건조 토마토가 건조 토마토에 비해 신선한 맛이 더 살아있어 더 맛있겠지요. 선인에서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게 단건조 토마토 세그먼트, 단건조 토마토 다이스, 단건조 체리 토마토 세 종류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완두콩입니다. 이 완두콩은 공주회사의 완두콩이고요. 분량만큼 덜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분량만큼 덜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 냉동 상태의 자숙바지락을 가온을 하겠습니다. 이거 따뜻한 물이고요. 따뜻한 물 적당량을 붓고요. 지금 빠에야 팬이 아주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적당량 둘러주시고요. 냉동 상태의 해산물입니다. 기름이 많이 튈 수 있으십니다. 기름 튀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냉동 상태 해산물 사용하지 마시고요. 해동한 후에 사용하시거나 생물 사용하기 권장드립니다. 색이 나도록 볶아줍니다. 잘 볶아지면 토마토와 완두콩을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그리고
샬롯까지 넣어서 볶아줍니다. 내용물이 다 볶아지면 아까 준비한 봉골레 소스를 넣고요. 네, 냉동블럭이 다 녹아서 이제 끓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계량해 둔 쌀을 넣습니다. 파슬리도 적당량 잘 저어줍니다. 후추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쌀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 풀어지면 불을 줄이고 졸여주겠습니다. 기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천천히 졸여지는 가운데 오일은 밑으로 내려가고요. 소스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에 있는 열과 오일이 만나면서 바닥면에 있는 쌀은 바삭하게 구워지고요. 위에 있는 쌀은 부드럽게 익겠죠. 그렇게 조리하시는 것이 빠에야의 기본적인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스와 스톡이 지금 잘 졸여지고 있고요. 알보리오 라이스가 소스를 흠뻑 흡수해서 맛이 배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조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조금 뿌려주고요. 아까 전에 준비해둔 다소피바지락을 조금 올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빠에야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된 봉골레 빠에야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식하기 전에 저는 올리브유를 조금 더 둘러서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강불에 해산물을 볶았고요. 그리고 봉골레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바지락 특유의 그런 좋은 풍미가 있습니다. 그 향이 잘 나고요. 보시면 밑부분이 살짝 눌어붙었습니다. 제가 조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일이 바닥면에 뜨거운 열기와 만나서 아래쪽 부분은 바삭하게 구워지게 되고요. 밑부분 부드럽게 쌀이 익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골레 소스가 가지고 있는 그 제철 바지락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고요. 센 불로 해산물을 볶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불향도 느껴집니다.